설천 행동학 수의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리더십 프로그램의 두 번째 해주세요 교육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저희 리더십 프로그램 첫 번째 우리 칭찬 세팅 다들 잘 보셨었죠? 이거 다 알고 계시죠? 이건 가장 기본이고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아이들한테 올바른 행동을 알려주면서 리더십을 올리는 그런 교육을 한번 해볼게요. 이름하여 해주세요 교육. 영어로는 Say Please by Sitting입니다. 우리 강아지들이 보통 어떻게 하죠?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 해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뛰어오르고 기대서 낑낑거리고 그리고 막 짖고. 이건 뭐예요? 사람으로 보면 해주세요가 아니고 해줘! 이거예요. 빨리 내놔! 해줘! 이거거든요. 자식이 부모한테 엄마 이거 빨리 내놔! 해줘! 이러면 어떻게 하죠? 공손하게 얘기해.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알려주죠. 우리 반려견들한테도 이 교육을 꾸준하게 해줘가 아니라 해주세요 하게 만들어야지만 보호자의 리더십은 올라가고 강아지들도 좀 더 차분한 마음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해주세요가 뭐냐?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을 땐 뛰지 않고 얌전히 앉아서 보호자를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게 핵심입니다. 우선 해주세요도 되게 여러 가지 상황들을 가지고 아이들한테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래서 가장 처음으로는 우리 이렇게 집안에서 칭찬 세팅해 놓은 이 조그만한 간식을 이용해서 연습을 시키고 차근차근히 일상생활의 다른 부분에서도 적용을 시켜주는 거예요. 우선 오늘의 도우미견 리치 같은 경우에는 칭찬 세팅에 대해서 잘 인식하고 있진 않기 때문에 손에 이 트릿을 들고 먼저 하다가 나중에 칭찬 세팅도 있는 걸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해주세요의 1단계, 서 있을 때 해주세요 하기입니다. 리치! 리치, 이거 봐요. 자, 제가 이제 간식으로 관심을 끌었고요. 옳지! 리치가 교육이 좀 돼 있네요. 이게 정확한 해주세요입니다. 제가 리치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지고 있죠? 그랬더니 리치가 어떻게 해요? 옳지! 막 뛰어오르는 게 아니라 해주세요 하고 저를 쳐다보고 있죠. 그 순간 옳지! 라고 칭찬을 하고 이 트윗을 줘야 돼요. 그리고 주의할 점 중에 하나는 줄 때 허리를 굽혀서 주는 것보다 무릎을 굽혀서 주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허리를 굽혀서 주는 순간 잘못 주면 어떤 모습이 보이냐면 리치는 교육이 너무 잘 돼 있네? 뛰어오르는 경우들이 있어요. 허리를 굽혀서 주면 빠르게 무릎을 굽히면서 칭찬을 해줘야 돼요. 다시 한번 이제 리셋을 시켜볼게요. 계속 앉아있다라고 한다면 하나 던져서 옳지!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그 즉시 옳지라고 칭찬 단어를 얘기하고 보상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손에 들지 않고 우리가 예전에 만들어놨던 것처럼 이렇게 조그만한 트릿을 이용해서 칭찬 세팅을 해놨다라고 한다면 이제 저는 손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옳지! 하고 칭찬을 해주면 됩니다. 앉을까 말까 고민하다 앉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죠.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해야지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생각하는 거예요. 강아지들도 생각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많은 분들이 생각을 안 하게 시키려고 하는데 강아지들도 생각을 많이 해야지만 더 피곤해지고 보호자와 소통도 잘 되고 훨씬 더 스트레스도 풀 수 있습니다. 자, 1단계로 이렇게 서서 했다고 하면 난이도를 점점 높여볼 거예요. 이제 해주세요의 2단계, 앉아있을 때 해주세요 하기로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하면 더 가까워지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은 더 이 무릎으로 올라오려고 합니다. 옳지! 리치 너무 잘하는데? 못하는데 데리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리치는 저희 직원이 임시보호하고 있는 아이인데요. 저희가 이제 중성화까지 해서 입양처가 결정이 됐어요. 그 전에 사회화 교육도 하고 저 모르는 사이에 우리 트레이너들이 교육을 너무 열심히 해놔서 교육 안 된 아이로 하려고 했는데 지금 너무 잘하고 있네요. 옳지. 그래서 평상시에서 내가 뭐 책을 읽거나 뭔가 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서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얌전히 앉거나 엎드리면 옳지 하고 준비되어 있던 보상을 주시면 됩니다. 계속 잘해서 이게 반복이 된다라고 한다면 옳지.
이제 이런 많은 분들이 이런 궁금증 가지실 거예요. 얘가 와서 계속 칭찬 세팅해 놨는데 하나씩 달라고 해요. 저희가 교육하고 보여드리려고 계속 하는 거지 한두 번 줬는데 나 이제 더 이상 주기 싫어 그러면 그냥 안 주시면 돼요. 단호해지셔야 돼요. 그럴 땐 옳지. 자, 2단계도 너무 잘하니까 이제 한 단계 더 높여보겠습니다. 더 어려운 게 뭘까요? 의자가 아니라 내가 아예 땅바닥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 흥분도가 높고 계속 해줘 내놔 이랬던 애들은 올라와서 막 얼굴을 핥는다거나 긁는다거나 이런 행동을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왜 세상이가 그래서요?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고? 세상이는 자주 뛰어 올라와요. 중이 제 머리 못 깎아요. 남의 다른 강아지들만 이렇게 교육을 잘 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의자를 치우고 제가 방바닥에 앉아서 한번 해볼게요. 해주세요 3단계 아예 방바닥에 앉아서 해주세요 하기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먼저 지금 리치가 한 5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근데 원래 5개월 애들은 이러면 옳지 이러면 안 되거든요. 5개월 애들은 이제 교육 안 받으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하는 순간 어때요? 해주세요가 아니라 그냥 다 뛰어 올라옵니다. 얼굴 긁고 막 해달라고 막 할고 빨리 내놓으라고 하고 막 떼쓰는 경우가 많은데 리치는 이제 조기 교육을 좀 받은 거죠. 어렸을 적부터 이 해주세요를 우리 센터에 출근할 때마다 계속 반복했더니 이렇게 차분해져 있어요. 이렇게 흥분하지 않고 차분했을 때 칭찬받을 수 있다는 걸 아니까 어렸을 적부터 이 자기 흥분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점점 올라가는 거죠. 옳지. 야, 이거 한 번을 안 올라오네 얘가. 리치 진짜 예전이랑 많이 다르네. 그렇죠. 리치가 어렸을 때는 되게 많이 흥분하고 똥꼬 발랄했거든요. 근데 아직은 그럴 나이인데도 어렸을 적부터 교육을 하다 보니까 정말 차분해지고 사람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 예의 있게 차분하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알아요. 옳지. 저 지금 이제 손에 간식 없습니다. 손에 간식 없는데도 리치가 칭찬 세팅되어 있는 걸 알고 언제든지 칭찬받을 수 있는 걸 알고 바로 반응하는 거예요. 해주세요 4단계 움직이면서 해주세요 하기입니다. 4단계는 언제 또 좋냐면 우리 산책 교육할 때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뭐 힐링, 각측 보행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좀 더 보호자한테 집중하고 걷는 연습을 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해주세요 하기는 산책 교육의 가장 기본으로도 우리가 응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집에서 먼저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제가 움직이면 따라올 거예요. 옳지. 저 이제 없어요. 우리 칭찬 세팅돼 있는 걸로만 사용할 거예요. 옳지. 똑똑한데. 옳지. 생각하는 것도 보이죠? 이 모습이 산책할 때 나타나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네, 보호자한테 집중해서 보호자가 멈추면 기다리고 움직이면 다시 움직이고 우리가 가장 원하는 이제 산책 모습이 나타나는 건데 실내에서 한다고 해서 바깥에서 다 되지는 않아요. 바깥에서는 더 많은 고차원적인 교육들이 필요한데 그건 우리가 또 산책 시간에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봐봐 가만히 있어봐요. 눈 마주치지 말고 기다려봐요. 지금 세상이는 안아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시킨 대로 해봐요. 안아달라고 하잖아요. 기다려봐요. 무시하고 가만히 있어봐. 해주세요의 응용. 옳지 하고 안아주세요. 네, 옳지 하고. 네, 이게 이제 해주세요의 응용이에요. 꼭 간식이 아니더라도 방금 안아달라고 야 좀 안아! 이랬었잖아. 근데 내가 무시하고 있으니까 어떡해요. 원래 좀 배웠던 얌전히 앉아서 해주세요 안아주세요 했을 때 칭찬하고 세상이가 원하는 걸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칭찬 세팅 해놓은 거 아니면 조그만한 간식들로 연습을 하고 나서 이게 일상생활에 적용이 돼야 돼요. 꼭 먹을 것뿐만 아니라 안아주는 거 그리고 뭐 문 밖에 나갈 때도 문을 긁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 되죠? 얌전히 앉아서 기다릴 때 옳지 하고 문을 열어주고 일상생활에 다 적용이 되면 강아지들이 원하는 게 있을 때 때를 쓰는 게 아니라
얌전히 앉아서 차분하게 해주세요 하는 모습을 보여줄 겁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다음번에 또 리더십 프로그램 3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놀러오세요. 안녕.